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모의고사 풀고 이제 다 풀이하고 연습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 제시문이라고, 제시문. 여기에 있는 건 문제고,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된 거, 번호가 있는 거를 선택지라고 해요. 선택의 가지니까. 제시문. 그러면 뭐를 하라고 하냐면, 여기에 3번 선택지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애들이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단어랑 화살표 써서 이 단어랑 같다고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풀고, 채점 후에 시험지를 다 버려요. 오답 정리하고 애들이. 근데 이 시험지로 뭐 하고 버려야 되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쏘고 버려야 돼요. 저왜 그러냐면, 이 선택지하고 제시문하고, 어차피 국어는 1대1 대응되는 단어 빨리찾기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이 선택지하고 핵심어하고의 내용으로 해요. 이해를 해서. 근데 실제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더 근거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랑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이렇게 체크를 해줘서 어떤 거는 그냥 해설에 이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냥 근거로 써주고 제시문에 이거 있어서요 하고 이유도 안 쓰고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있어서요? 이거 없기 때문에 답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이 선택지에 있는 게 제시문에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때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화살표를 다 날리잖아?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잖아, 이렇게. 그럼 화살표를 날리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 여기 제시문이 있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날리면 이 전체 글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다 끝나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치잖아, 이렇게. 그럼 이 부분 읽고, 이 부분 읽고, 이 부분 읽어야 돼.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열심히 읽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는 똑같이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빠르게 읽다가 이 부분 자세히 읽고, 이 부분 자세히 읽고, 이 부분 자세히 읽었으면 돼. 나머지는 여기는 이해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문제 푸는 데는 이 부분이 전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문제랑 이 제시문의 관련성을 알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이 단어가 있는 부분을. 그러면 이 단어를 여기 있는 단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을 화살표로 날렸을 때, 이런 단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를 자꾸 비교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 요 파트. 쌤, 요 파트 시험 문제 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요거를 이 앞부분 말고 이 뒷부분 내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변형 문제까지 찾아져요. 이렇게. 그러면 출제 부분을 보고 다른 부분에서 출제할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언제 해야 되냐면 나중에 수특이나 수완 나왔을 때는 이걸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수특과 수완을 분석을 해서 수특 수완 분석집을 파는 거야,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걸 분석을 못 해내니까. 자, 그러니까 연습에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핵심어를 제시문의 핵심어와 당연히 화살표로 연결해야 되고, 자, 연결했어. 이거 읽으면 찾을 수 있어. 이거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찾으려면 이 선택지들을 비교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빨리 찾으려면 이 제시문에 이렇게 두괄식으로 읽었을 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두괄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흐름이 딱 잡히거든요. 이거 밑에 있는 여기. 어떤 식으로 이런 선택지들을 흩어놨는가, 펼쳐놨는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화살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를 빨리 해야 되고, 요걸 체크해서 요 형광펜으로 친것 중에 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요게 이 단어. 그러기 위해선 주변을 읽으면서 주변 요 단어를 설명하는, 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다른 표지어 같은 거 여기에 뭐 없나? 예를 들어서 표지어가 뭐예요? 지시어라든가, 특별한 부사라든가, 아니면 접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특별한 부사나 지시어나 접속사를 이렇게 삼각형 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전체 구조에서 이렇게 흩어지면 이거 다음에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면 빠르겠다. 이런 순서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하겠어요? 선택지를 다 먼저 읽은 다음에, 읽어놓고 요거를 읽으면서, 그전처럼 읽으면서 풀으라고 첫 번째 연습하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이야. 그래서, 자, 이게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연습이 이거야.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연습들을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제일 마지막 연습은 뭐라고 이렇게? 선택지에 비교해. 비교한 단어랑, 정답의 단어랑, 선택지를 비교했을 때, 정답했을 때, 이 단어와 단어, 선택지와 정답, 제시문에 있는. 그러면 제시문에는 이런 단어를 여기에는 이렇게 바꿔놨어.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화살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선택지로 갔을 때 이게 변한 이유까지 생각을 해야 심화 있게 생각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연결이 첫 번째고, 봐봐. 직접적인 원인은 붉은색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결국 이걸 왜 연결하냐? 이 문제를 푸는데 키워드는 이거, 이거, 이거야. 하고 탁 형광펜을 표시한 거야. 그렇다면 이 형광펜을 보면 제시문 분량 중에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다 똑같이 읽었구나. 이쪽은 빨리 읽고 이건 천천히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또, 이 제시문을 읽을 때 그런 방법들이 노화가 누적되면 구체적으로, 아,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답을 숨겨.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 부분에 나와.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끊으면서 읽어야 돼. 이런 문제의 유형은 다 싸그리 읽으면서 다 주화동사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이렇게 읽는 법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표시된 거를, 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친 거는 제시문에서 시험 문제 답의 키워드예요. 그러면 핵심어를 쳐봐. 요 단락의 핵심어. 이게 겹치나. 그러면 이 전체 주제랑 이거랑 했을 때 요것과 요것의 관계. 이게 네 단락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 이러면 이 빨간색을 연결하면 주제가 되는 거고, 이 주제 속에서 이 문제의 가치가 뭘까?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수 제시문하고 나머지 버리는 부분하고 생관관계도 있지만, 이 주제 자체도 연관성을 생각하고 해보면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지. 자,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으면 변형 문제라는 거지. 자, 표시된 단어 얼마나 더 빨리 찾을 수 있나? 이 방법을 강구를 해야, 이거를 방법을 강구를 해야 속도가 충분해서 어려운 데를 자세히 보지. 내가 그랬잖아요. 이건 주제고, 그러니까 벌써 세 가지야, 여기다가. 주괄식으로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야, 이렇게 하고 다른 색으로. 주괄식으로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야. 이거 첫줄 읽어서 중요한 거. 주괄식으로 흐름을 잡고, 여기에 있는 주제들을 연결하면 주제가 되고, 시험 문제라는 이거고. 그러면 이 두괄식으로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의 특성과 주제를 나타내주는 키워드의 흐름과 그 문제와의 관계, 문제의 가치와 이런 걸 연결해서 볼수 있었다는. 이렇게 돼보면 나중에 키워드를 체크해야 되는 이 키워드는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특성이야. 갈래별 이런 특성과 관련된 용어야. 시점이란 단어 저기 없는데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제시문에 있는 단어나 구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점검할 수 있어, 나중에 일일이. 그걸 연결을 해보면. 연결 안 되는 건다 갖고 와야 돼. 물어봐야 돼. 자, 제시문을 문제로 변화시켰을 때이 구조 속에서, 주제 속에서, 두괄식과, 말해봐. 주제, 문제, 구조. 그죠? 구조. 이 두괄식 문장의 이해. 이게 다 연결시켜서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구조와 문제의 관계를 봐야 되고, 어쨌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 단어를 보면 이 유사성의 정도가 달라요. 어떤 문제는 이 단어가 이 단어야, 거의. 뭐 누가 봐도. 어떤 문제는 요 단어가 이 단어야, 좀 뭐. 어떤 단어는 요 단어가, 점점점점 요 단어야.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아, 이거는 하위 난이도, 이건 중위 난이도, 이건 상위 난이도. 지만, 이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상. 문제 난이도는 문제의 어려움 플러스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찾으면 난이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게 난이도가 상이 돼버리는 거고, 이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에 딱 찾아서 이거 같아. 그래서 딱 맞출 수 있는 게 이거 쉬운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1대1 대응 단어 빨리 찾기 게임이니까. 답이 되는 이유 말고 안 되는 이유도 봐야 되고,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상세하게 독해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분석할까? 이거 분석법. 자세한 분석법을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이런 전부 다가 뭐 때문에? 화살표 연결하기. 이걸로 기초 잡아가지고 이 제시문을 다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면 어떡하냐면, 그냥 이거를 듣다 공부해서 이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달라고 그래. 그거 다 이해하면 이거 꼭 관련하고 뭐해. 시험용이 아니잖아. 그냥 실력만 생긴 거야. 시험용은 뭐라고? 이걸 화살표를 다 쳤을 때. 이게 화살표 끝을 안 하더라도 얇은 선으로 요거랑 요거랑 해갖고, 얇은 펜으로 쭉 연결해놓으면 되지. 가는 펜으로.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연습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지를 다 단어를 찾은 다음에 내용을 읽으면서 이걸 쭉 핵심어를 읽어보고 선택지에 대한 제시문을 한번 풀어봐라. 이건 뭐라고요? 너무 제시문만 무대뽀 있는 애들한테 제시문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연습은 뭐예요? 지금 내가 가르쳐준 오늘 이 제시문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본문에다 체크해서 본문의 가치를 인정해서 느껴봐라 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이들 그냥 문제 풀고 오답 좀 조금 하고 버려. 아니라니까. 시험 볼 때 이게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병독이에요. 병독. 제일 많이 쓰이는 이 문제랑 제시문 떨어진 거랑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뻥뻥뻥뻥 연결시켜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발췌해가지고 중요한 거하고 안 중요한 거하고 구별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도, 문제를 풀기 위한 독서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읽고 다 이해해서 푼대. 아, 그거는 배경지식으로 오래 2년 걸리는 작업이고 2년, 3년, 4년. 이렇게 문제랑 제시문이랑 선택지랑 1대1로 대응하는 걸 터득하면 73점짜리가 93점이 돼, 순식간에.